최근 시장에서 주도주가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 좀 혼란스러운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요. 일단 키움증권 측에서는 국내 증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고 또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불확실한 매크로와 투심 위축으로 코스피 시장은 횡보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장 속에서는 좀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좀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십니까? 네, GS건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시장의 상황이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에 치중되는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개별 업종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종 내에서 다른 타 업종과 가장 좀 그 강세라고 점유를 우위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택 부분에서의 정비 사업 비중이 높다라는 점이 그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GS건설의 주택 수주 잔고 중에 정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 되면서 타사 대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어떤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서울의 어떤 재개발 시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GS건설의 그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의 실적 성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현재 그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의 순위가 자이가 굉장히 항상 그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역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에서 충분히 그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GS건설은 2014년에 플랜트 사업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빅테스트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2013년 이후 이제는 플랜트 사업도 수익성이 높은 신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주택사업 부분과 플랜트 사업 부분 모두 전사업이 그 이익 성장이 나타나는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는 단순히 어떤 일회적인 이익 성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주택사업이 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언제 좀 이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될까요? 우선은 빠르면은 4분기 실적부터 어떤 정비 사업 쪽에서의 실적 성장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 1분기부터는 온전하게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